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에 경종을 울렸는데요. 과연 우리 지역 교사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 선거하는 것처럼 후보자 간에 토론도 시키고 그 공약 발표도 하고 이제 선거를 했는데 학부모님이 막 엄청 화가 나셔서 교무실 문을 확 열치더니 띵띵띵 선생님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들어오셨더래요. 우리 애가 작년까지는 계속 반장이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장 선거에 떨어졌다. 제가 예전에 교권보호 관련해 갖고 교무부장하고 같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님이 교감쌤이 덩치가 커갖고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우리 아이가 신변상의 위협을 느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교육청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막 그때 막 처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싸우고 있어요 하면 저희는 당연히 달려가서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지를 하고 말리고 몸싸움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반 학부모님들께서 뇌 담임이 아닌 선생님이 내 아이를 지도했냐 이거는 아동학대지 않냐. 최근 교원단체에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전 교원 중 79.6%, 세종시 교원 중 94.5%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충청남도 교원 중 99%는 악성 민원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악성 민원을 통한 교육활동 부당 간섭,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아동학대를 빌미로 협박과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했는데요. 교권 침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제대로 수업을 하기란 만무한 일입니다.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괜히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 아이한테 얘기했다가 이게 오해를 사면 나도 똑같은 처지가 될 텐데 내가 과연 저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당연히 아이들을 생활지도를 하거나 학습지도를 할 때 주저하게 되고 소극적이게 되겠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선생님이 된 거는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러려고 했는데 점점 내가 아이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구나 하면서 자괴감에서도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교권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어디에 인권 침해를 호소할까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는 있을까요?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 및 사건 조사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꺼려하는데요. 교권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교보위 개최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보위 개최를 요구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관리자분들께서 이런 교보위 개최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셔요. 교보위의 위원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교원보다 더 많은 수의 외부인들이 위원 수를 채우게 됩니다. 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같은 그런 외부인들이 더 많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원 구성이 과연 이런 사안에 대한 어떤 교육적 판단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 학교 관리자들이 교보위 개최를 껄끄러워하고 처분 결과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보위 징계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이 내려도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징계에서 출석 정지 처분이 나와도 학생이 학교를 나온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지만 학생이 출석을 하는 경우 선생님들께서는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 2차 가해를 입으시고 그로 인해서 병가를 들어가신다든지 또 직을 그만두는 휴직을 하시는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교육청들은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었을까요? 교육청은 교원 치유센터를 통해 조사, 상담, 법률 지원을 하지만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의 반응은 조금 미지근한 분위기인데요. 상담 지원 같은 걸로 통해서 뭐 마음 치유를 잘 받지 못했다, 불충분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셔서 또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혼자서 사비를 들여서 본인 스스로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권 치유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상주하시는 변호사분이 계신데 사실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채용이 안 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학교 교사분들 만나보면 법률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계속해서 변호사 처우를 개선을 좀 해서라도 변호사분이 빨리 와서 채용을 좀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청에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대로 된 조치와 보호가 없어서 모든 상황을 혼자 감내하다 결국 학교를 떠나는 현실. 제작진은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교사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말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 평가 과정에서 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단 그거를 보고 나서 당장 수업이 있었는데 당장 복도에 나가고 수업을 하려고 이거 자체가 갑자기 평소에 그냥 매일 밥 먹듯이 하던 일인데 어려웠어요. 어떤 애가 나를 그런 식으로 보고 동시에 나한테 전달될 걸 알면서 이렇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썼을까. 학생들을 복도에서 그냥 마주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뭔가 내 자세나 내 몸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하게 되면 그런 불편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사건으로 교사는 우울과 불안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성희롱과 같은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니까 참고, 이해하고, 뭐 선생님이니까 그냥 품고, 관용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교육부, 교육청 입장은 익명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시스템 내에서 추적할 수 없다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죠. 교사가 사건을 공론화해 외부에 알려지자 뒤늦게 학교와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복귀를 준비하던 중 교육청 감사실에서 갑자기 해당 교사를 불러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60조 보시면 공무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이 조항 알고 계세요? 네.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징계를 받을... 앞으로는 조심하셔야죠. 선생님 조심하시라고 그 가해자 아버지가 주시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감사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선생님 때문에 교육청 장학사들이랑 학교 관리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게 저 때문이냐, 저는 고생 안 했냐라고 하니까 선생님께 복무만 하시고 사실 학교 이름이 여기저기 오르내리고 교육청도 여기저기 언론에 뭐 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다들 힘드셨다. 피해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입막음을 시도한 겁니다. 결국 교사는 교육청의 2차 가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교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지금 막 터진 게 좀 많아가지고 아, 네네. 막 하시느라고 지금 연결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티 안 내고 애들한테는 좋은 걸 줘야지, 좋은 수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그렇게 갑질을 했는데 제가 2학기에 복직을 한들 학교에서 애들한테 칭찬 에너지 사명감 가지고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아니면 굳이 학교에서 일할 필요 없거든요. 학생들 때문에 일하는 거지. 지난 8월 5일
교권 침해 현실에 분개한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부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권 침해의 핵심으로 지적된 사안은 아동학대 처벌법인데요.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조사받은 사례는 총 1,252건. 이 중 절반 이상이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겁니다. 교사들이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교사들의 어떤 눈빛, 표정, 말투, 손짓 하나하나도 이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봐 선생님들이 염려해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정당한 생활지도 및 제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부모님이 민원으로 내 자녀가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아동학대 의심이 듭니다. 라고 학교에 이야기를 하면 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는 어쩔 수 없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수사기관에 경찰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항변도 하지 못하고 기소돼 고초를 겪습니다. 예, 일단 불안하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찰 조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동학대법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이 안 돼요. 다 기소해갖고 다 검찰 단계까지 가고 나중에 혐의 없음이 나올 때까지 여러 단계에 가가지고 그 선생님들은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돼갖고 전화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급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선생님은 한번 그런 걸 겪으면 절대로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으세요. 교육 전문가들도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 규정은 교육이 필요한 학교 현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동학대라는 거는 주로 가정사에서 개인이나 아니면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즉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담당 경찰관이 입회하여서 분리도 하고 또 그 폭행이나 뭐 이런 폭언을 한 당사자에게 법적 처벌을 가능 이제 그 부여하는 거가 일반적인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학교 현장이 거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학교의 공간도 그거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이제 제일 문제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이번에 분리를 좀 해줘야 되고. 이에 교육부는 연일 보도 자료를 쏟아내며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발표마저도 현장에서는 차가운 반응입니다. 그때마다 대안이 나와요. 일주일 만에. 근데 내가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일주일 만에 내놓을 재건을 당신들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직무유기 한 거다. 현실과 현장에 기반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탁상에서 빨리빨리 언론에 주목받는 대안들을 내놓는 관료사회의 분위기, 문화 이거 아닐까요? 지금 교권 침해는 어제 오늘 일이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현장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교육부도 교육청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어도 손 놓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느껴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사들의 현실에 무관심한 채 공교육의 역할을 잊고 교육을 일종의 서비스로만 인식해왔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만연한 인식도 개선돼야 합니다. 입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교육은 곧 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만연하고 또 마치 학교가 학원인 것처럼 이렇게 막 입시 상품을 판매하는 곳, 교육이 서비스 상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랑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 또 선생님은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이 매겨지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마치 시장에서 상품을 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마치 대체 가능한 상품인 양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쉽게 너무 쉽게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계약하는 게 정말 너무 두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번 사건 통해서 선생님들
사람들이 약간 이게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이상 우리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으면 정말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공감대가 사실 형성되어 있어요. 서희초 사건 한 달 후 교육부 앞은 여전히 교권 침해 교사의 사망을 추모하는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상처럼 겪으시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일처럼 되게 속상한 것도 많았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공감을 하시고 많이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과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들 이제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더 이상 의미를 잃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겁니다.